안녕하세요. 곰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고 색연필로 글씨를 써볼 거예요. 선명한 색감을 내는 오일 파스텔은 어디에 그려도 부드럽게 잘 그려지지만 힘주어 누르지 않으면 거칠게 나오니까 꾹꾹 눌러 문지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해요. 더 빠를수록 색이 풍부해지고 망친 듯 싶을 때는 긁어내고 다시 얹혀도 되니까 초보자가 다루기에도 쉬운 도구죠. 색을 섞을 때는 면봉이나 손으로 쓱쓱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어요. 섞은 후에도 그 위에 색을 덧바르는 게 가능해요. 오일 파스텔은 수채화처럼 물이 건조되는 시간을 맞추려고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잠깐 차를 한잔하고 다시 그려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글씨를 쓰는 취미가 있는 분들께 글씨와 어울리는 간단한 그림을 그리도록 추천하는 편이에요. 글씨가 경직되고 자연스러움이 없을 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조금씩 유연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양한 도구를 쓰는 것도 추천드려요. 한두 가지 도구를 달아본 분들이라면 그 다음 세네 가지 도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오일 파스텔은 두께가 있어서 굵은 선이 그어지는데요. 그래서 세밀하게 그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 색연필이나 연필, 볼펜을 함께 사용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하면 돼요. 연못에 연잎이 떠 있고 물속에 금붕어가 노는 장면을 그려봤어요. 금붕어를 디테일하게 그리면 글씨보다 그림으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헤엄치는 방향만 보이게 짧은 터치로 넣어봤어요. 그래도 눈은 그려볼게요. 오일 파스텔은 마르기 전엔 스치기만 해도 묻어나니까 조심해야 해요. 티슈를 종이 위에 올려놓고 쓰면 번지거나 묻어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글씨는 색연필로 써볼게요. 색을 고를 때는 그림 속에 같은 컬러 하나를 골라서 써요. 글씨와 그림의 통일성을 갖게 하고 잘 어울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서늘한 곳에서 약 5일 정도 말려주거나 시간이 없다면 픽사티브를 뿌려주면 됩니다. 픽사티브는 잘 흔들어서 30cm 정도 떨어져서 뿌려줘야 돼요. 유리가 있는 액자가 있다면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따뜻한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